안녕하십니까? 네, 정호석입니다. 네, 이학년입니다. 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이름이 저희가 뭐 특별히 특허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름을 그냥 씁니다. 훔쳐서 쓰고 있는데 네.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뮤즈미 네.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증권에서는 여기만 하죠, 저희가. 월간 뮤즈미라는 건 저희밖에 없죠. 원래 네. 월간 그 땡땡땡 가수의 어떤 그런 아니 물론 네. 물론 그분들 뭐 독점만 하는 건 아니지만 특허 네.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하셨잖아요 윤종신님한테 네. 그런 분이잖아 네. 우리가 네. 저는 만났죠. 우리 페이턴트를 네. 서로 네. 존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적재산. 사람이 되게 좋은 분이고 해서 어쨌거나 네. 그런 주제를 저희가 따와서 하는 거니까. 그거 제가 따왔습니다. 매월 만나봐야 네. 되는데 저희가 지난달인가 아마 못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아, 지난달에는 네. 그 너무 폭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네. 할 거니까요.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네. 우리 교수님 또 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영상 아예 네. 있습니까? 네. 네. 보겠습니다. 후원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 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007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우리 교수님이 티를 이제 입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워낙 또 좋은 시스템에 네. 이런 비용을 내려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07% 네. 지금 제가 수를 측정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대면 계좌를 만드신 분들 시청하시면 꼭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2021년 네. 9월 3일부터 네.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네. 진행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0.1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그렇지만 네, 비대면만 해놓고 그냥 무식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UR을 밑에 넣어놨거든요. 네, 부부장님 네. 한 번만 누르시면 가는 거다. 이제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달러 이벤트는 네, 그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특히 추석 때 모이면 네. 모이면 좀, 이제는 그 주식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네. 뭐 어린 자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아마 해외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한테 물어보시고 네. 없냐?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알려주시면 40달러가 땅 파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혹시라도 본부장님 주위에 이번에 모임에 가시면 네, 네. 10명한테 얘기해드리면 본부장님이 400달러 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이렇게 10명을 확보하면 네, 네. 뭘 주는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개해 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뮤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희가 키움증권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MTS에서만 실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요. 뮤즈미 신청을 해지하시면 저희와 저희 뮤즈미 초이스 같이 하는 서비스 키움증권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종목 서비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문자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처음에 일주일 이후에는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추석 시즌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네, 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서 말씀드렸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네. 인공지능 관련 종목 두 종목이라고 네. 했는데 왜냐하면 큰 참 골격을 말씀드리겠는데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전하 본부장님이 한국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어느 분들보다 관심 많고 좀 본다고 하고 나름 이제 설명도 하고 다른 여타 방송 저도 하고 본부장님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그 현지에서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분석하고 있는 IB라든가 그런 분석 동네 리서치 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8월 말부터 9월 현재까지 해서 한 종목들 중에서 보면 여기만 보더라도요. 2022년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전체가 7종목이 들어갑니다. 네, 7종목. 예. 7종목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키움증권 고객분들한테 공감이 되고 설명하고 좀 인지가 잘 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쭉 모아서 오늘 10종목도 아니고 15종목도 아니고 이제는 2022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요? 그렇죠. 그래서 22종목을 했습니다. 2022년이니까 네네네. 22개 네. 정말 많은 숫자인데 네. 이게 오늘 시간 내에 다 소개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네, 끝까지. 오늘도 마침 토요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석 특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인공지능 관련 종목 두 종목인데 네네.
넷플릭스가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까,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의아한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직전에 네. 그 저희가 녹화는 이제 오늘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미주알 고주알에서도 오늘 보신 분 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인가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 네, 할 때 보더라도 일곱 개 여덟 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분류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의외로 넷플릭스가 들어가요. 네, 넷플릭스가 들어가요. 왜 말씀드리냐면 넷플릭스가요. 본부장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가족분들 보시고 아, 예. 추천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추천해 주죠. 네, 추천하면 계정도 여러 개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뭐 선택에 따라서 본인한테 딱 맞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넷플릭스가 한때 유행했던 말이 요즘 그런 말 쓰는 데가 있는데 넷플릭스 직원이란 말을 넷플릭스 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넷플릭스 안. 네, 그게 넷플릭스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다니냐 그러면 나는 무슨 키움증권 다녀. 우리 저희 직원이 없지만 한 명밖에 없지만 위에 스탑 다니라는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 나는 넷플릭스에서 일한다 할 때 I'm Netflix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DB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잘 분류해주고 선택해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수천 편 수만 편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본부장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DB는 다양한 DB를 갖고 있죠. 이분이 봤는데 끝까지 본 것도 있죠. 1분 만에 넘긴 것도 있죠. 어떤 분들 보면 좀 폭력적인 것만 찾아보는 분도 있죠. 그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앞에 쭉 보여주면서 네네. 그러면 일단 나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폭망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 때 폭망했습니다. 왜요? 교수님이 365를 얘기하는 바람에 또 이거 얘기하십니까? 365를 제가 검색한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런 영화의 유만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그것도 뭐가 찾아가면 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해가지고 온통 뭐 뼈가 타고 살이 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아내분이랑 같이 보면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치, 그건데 그치, 그치, 그러면 그 아내분이 고조했다고 뭐라 그러죠? 그 대목인데요. 네. 이거 나오는 동안 이런 거냐 뭐 하면서 저는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만큼 제 이름을 파세요. 제가 한번 딱 본 거를 넷플릭스에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걸 보여주는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나 이해하실 때 고대에서 부전 설명드렸고 이 넷플릭스의 이 그래프 있죠.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밑에 보이는 건 어떤 차트고요. 네네. 그다음에 쭉 선이 보이는 건 이동평균선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IB가 목표 발표하면 목표 주가를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 목표 주가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3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평가하실 때 네네. 보통 이제 약간의 모호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건 네네. 평균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네네. 적어도 저희나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IBD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606 화면에서 거기 기타 화면에 목표 주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2663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움증권에서 후원을 받고 홍보대사로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시건 간에 이런 화면을 찾으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직 없는 증권사가 꽉 있거든요. 이런 증권 이런 자료를 제공 안 하는 교수는 할 수 없어요. 0만 일단 까시면 됩니다. 아유, 거의 다 있겠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미국 주식 영어 40달러까지 받고 쓰고 아, 40달러 그러니까 안 쓰면 또 찾아가거든요. 40달러 주는 거는 뭐 주는 건데 이 정도 안 나오는 거는 뭐 증권사에서 뭐 거의 영업을 안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요. 또 하나 좋은 게 1년 한 달에 1달러만 거래하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대한 보고서 있죠. 투자 보고서를 아 물론 국내에서도 있고 여러분들 넷플릭스는 다 안다 그러지만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가 전체적인 가치,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국내 증권사 하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라는 증권사, 킴도 마찬가지, 키움에 A라는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본부장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의 의견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외국의 지금 모닝스타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어디 거 보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 편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는 그렇죠. 보는데 제 말은 그 기업의 자세한 상세 분석은 모닝스타 같은 거 보셔야 돼요. 아, 모닝스타 봐야죠. 다만 이제 그게 보고 싶은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키움증권은 그거를 번역까지 원문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있어요. 원문도 주고 번역까지 줍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주만 거래하면 돼. 1달러만 거래해야 돼. 1달러만. 아, 한 주만 거래하면 네. 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한 달에 거래하면 네. 그 다음 달 2월 말일까지 또 준다. 그 권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싱이 낫다. 타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선 없다는 거. 그래서 말이 좀 지나갔는데 넷플릭스 투자 의견 최근 의견까지 다 확인할 수 네. 있다라고. 680, 700까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고거가 바로 찍혀 있는 게 이겁니다. 예,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완만한 그 추세를 보라는 말씀이죠.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러면 네. 어차피 목표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건 실적이 그만큼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넷플릭스였고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네. 알파벳도 역시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AI로 뭘 할 수 있을 거야? 아, 어이 참 그거. 네. 웨이모? 웨이모도 있고요. 네, 웨이모도 있고. 가장 쉬운 것은 보문자 네. 안 쓰세요? 오케이 구글 안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집에 없으세요? 아, 저는 그냥 따님이나 아드님 쓰실 것 같은데 이런 스피커 조그만 거 안 갖고 있어요. 아, 그 음성 인식. 네, 음성 인식. 그런 것도 다 해요. 아, 그렇죠. 아주 저는 그냥 간단한 걸 말씀드리지만.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음성 인식을 우리 강아지가 하기 때문에 강아지께 강아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강아지... 이름을 바꿔 주세요. 알파벳으로. 강아지 리모컨 강아지 물고. 강아지 이름 뭡니까? 골드죠, 골드. 골드요? 예. 네. 그럼 앞으로 하나 붙여 주세요. 네. 골드 알파벳이라고. 라스트 네임을 하나 주세요. 라스트 네임은 알파벳으로 가십시오. 아, 내가 그거 몰랐네요. 오케이, 요즘에 다 오케이 구글로 뭐 검색도 하시고, 네. 심지어 전화도까지 걸더라고요. 다 걸죠. 아, 진짜 네. 대단. 시리아 걸죠. 예, 예. 아니, 시리아 이걸로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 무슨 와이프한테 전화 좀 바로 걸잖아요. 네, 그런 식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 AI.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의아한 거지만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본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AI다. 그렇다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목표 주가 3,200, 네. 3,300 네. 보여주고 있어요. 3,500도 있네요. 오. 네. 아마 가장 최고가죠 이거 보면 예, 아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그런. 네. 어이구 주가 올라가죠. 대비해서 네. 목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키움은 이거를 모든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한데 어떤 거는 국내 해외 증권사에 같은 면 지금 평화화시키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다 찍는 겁니다. 일일이 찍는 겁니다. 일일이. 네. 그러니까 추세를 각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저걸 빼놓고 그냥 이동 평균만 보시는데 미국은 아, 요런 거야? 요걸 예. 네, 그거만 보시면 안 되니까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는 거죠. 그걸로는 돈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실적을 아예 비교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목표 네. 주가를 보시거나 네. 혹은 적정 주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보시라고 좀 조언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미래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성장은 두 종목인데 전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뭐죠? 아마존이 될 수 있는 성장은 두 종목. 네. 애쉬 아닙니까, 애쉬? 이제 첫 번째 분류 벌써 끝났어요. 예,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아마존. 아마존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존이 정말 미국의 어떤 성장을 어떤 하나의 보여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없던 비즈니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처음 시작은 책으로 팔았잖아요. 책. 그렇죠. 그렇죠. 다 서점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팔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나서 얘네가 이걸 그 온라인을 확대했죠. 그 다음에 딜리버리라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당일 서비스, 당일 딜리버리도 하고. 당일 되죠. 네, 당일 주문하면 당일도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다 보니 수많은 웨어하우스들 갖고 가게 되고 좀 대단한 기업이 그러다 네, 보니 대단합니다. 이게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주도 가고 그리고 그렇죠. AWS 갖고 큰 수익원도 창출 이런 거 다 하다 새로운 것들 많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프라인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통해서도 물건도 팔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아직 없는데 그리고 물건 사고 나서 나오면 바로 결제되는 것들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구구 오케이 공감 뭐 고구 아마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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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고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저건 누가 도둑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존고 이런 건데 근데 미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성장률을 또 뽑았는데 그런 거를 뽑았는데 그 중에 두 종목을 또 두 종목 네, 같이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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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여기 문구 중에 나오는 네. 거 아마존이 될 수 있는 성장주 그 성장 네. 그 성장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 이익이 증가, 매출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국내의 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달리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은 어쨌거나 숫자가 딱딱 찍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성장 중에 우리나라의 성장주는 네. 솔직히 네. 테마죠, 테마.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어떤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예, 뭐 바이오 종목이랑 뭔가 기대감 이런 기대감, 것들이 성장주라고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어차피 숫자가 딱 떨어져 있는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과거의 성장, 미래의 성장, 미래도 올해가 아니라 보통 3년, 5년의 이점 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네.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메리엇 베케이션 월드와이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VAC죠, 심볼이. 네. 네. 이것도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 관심 가지만 한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이건 난 기업을 모른다 하신 분들은 네.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주가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렇죠. 현재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가 많이 빠지면 네. 약간 저점에서 가능한 그런 구간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저희가 잘 언급 안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렇죠. 우리는 네. 보여드리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네. 어쨌거나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신분을 부여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이는 것처럼 그 뜯어 갖고 보게 되면 네. 목표 주가가 뭐 203달러, 200달러, 네. 209달러까지 보여주면서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는 거 네, 체크해서 보시면 좋고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이것도 한 20, 30% 그렇죠, 있다는 거 네. 네, 보시면 여유가 좀 있죠?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유지되는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네. 사실 여행이나 호텔 이런 거 이것도 다 재미없잖아요. 지금. 네, 재미없죠. 네. 리오프닝했다가 다 끝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솔직히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더 빠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여행이 확실하게 확 터지는 건 아니지만 네. 꾸준히 가는 사람이 나올 걸로 보인다 그러면 주가 하락은 더 심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미국의 가장 관점이 뭐냐면 어쨌든 10명 중에 7명이 맞았는데 네, 그렇죠. 절대 안 맞는 그 세 분에 대한 게 그게 고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그분들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뭐 뭐죠? 그 페널티라기보다 페널티도 주고 혜택. 보너스도 주고 네, 100달러에 100달러 주고 약간 이렇게 채찍과 단걸을 같이 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세 분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일곱 분이 맞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아, 네.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고 그러면 여행 안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예, 네, 다음 종목. 아, 시티픽스인데 이거는 이제 네. 그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개인 스타일링 하는 기업? 네. 그래서 네. 보통 내가 뭔가 맞는 네. 그런 옷을 고른 다음에 네. 몇 개 찍으면 네. 집에 옵니다. 그렇죠. 온 다음에 내가 입어보고 구독하는 거죠. 구독.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구독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네. 바로 입고 있는 이 옷 있지 않습니까? 0.07? 네. 네. 입었더니 웬걸 이게 뭐 옷이 터질 것 같고 네.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돌려보냈거든요. 환불하죠. 돌려보냈는데 네. 그런 게 자유로운 기업이다.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다고요? 옷을 갖고 신발 이런 거 신어보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예.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시스템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시키면 와서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예. 아예 시스템이 돼 있고 여기에 예. 추천해 주 중요한 분 AI가 돼 있어갖고요. 추천해 주죠. 추천. 예,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배가 넉넉한 이런 옷을 보내주고 아, 배 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좀 내려드릴까요 이거?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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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예. AI가 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서비스는 예. 아마존도 이런 거 합니다. 그렇죠, 아주. 옷도 보내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돌려보내고 하는 건데 네. 이 기업이 좀 더 체계화돼 있고 인공지능 가미하다 보니까 보통 포인트가 뭐냐면 딱 보낸 다음에 네.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옷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AI 기반의 어떤 그런 스타일링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스티픽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네.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그 경쟁 구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AI를 탑재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네. 아마존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좀 그걸 뚫고 나갈지가 굉장히 뭐 궁금한데 앞으로 좀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 주가도 같이 내려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 보여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들쭉 낮춰가는 그런 모습인데 높은 거는 네. 84가 있네요. 오, 예. 그다음에 뭐 35도 있고 27이니까 뭐, 혹평하는 분도 야, 있고 혹평하는 분도 있고 진짜 이건 매도와 보유와 매수가 적절히 가미가 된 건데 혹시 이런 종목 투자할 때 어떤 중요한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해외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런 비즈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는 거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해가 못하면? 네, 네. 아 그러면 혹시 저희가 오늘 대부분 이제 다들 공감할 걸 갖고 왔지만 혹시 몇 개는 일부러 그런 것도 빼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뭔가 좀 분분하다 할 때는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나는 이런 기업에 이런 시스템을 좋아한다거나 내가 난 믿고 투자할 만 하다 하신 분들은 네. 하시면 좋은데 강력한 나의 어떤 이해도 그다음에 네. 나의 뭐 어떤 선별력 바탕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순절하기 쉽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순이익 증가와 다수의 매수 의견을 가진 엄선된 20종목 중 2종목. 엄선된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뭐, 슬쩍 갖고 온 게 아닌가 보면 왠지 느낌이 네. 아 저는 뭐 네. 남자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냥 키가 좀 크고 네. 학교 조금 좋은 데 나오고 네. 연봉이 조금 세고 네. 네, 머리는 벗기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네. 지속적인 순위 증가 네. 네. 다수의 매수견을 가진 엄선된 종목이라고 그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가 네.
이런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엄선됐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걸 긁어 온 게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이 작년, 그러니까 이거죠. 왜 2019년을 많이 강조하냐면 작년보다 안 좋아지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작년보다 주가 떨어진 거 꽤 있습니다. 고점 대비. 뭐 줌이라든가 플라트닝이 많이 떨어졌지만 작년에 고점 대비. 웬만한 기업들은 2020년보다 다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2020년 대비 올라갔던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을 보자는 겁니다. 2019년보다 좋아진 거. 아, 2019년보다 좋아진 그러니까 거. 이걸 쉽게 해서 팬덤이 이전보다 좋아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그것도 꾸준히 좋아지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좋아지면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수견이 아니라 보유나 매도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견을 가진 종목을 20개를 뽑았어요. 또 골드만 삭스에서. 그 중에서 2개를 또 우리가 또 나름 또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제 뽑았습니다. 이거 예, 이거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에 약간 이해를 도와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아까 저희가 그 메리어트 비아컴도 있고 저 베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링 업체도 있고. 근데 네. 이런 기업들은 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시죠? 추천을 강력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다만 네. 저희는 골라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원본을 다 보여드리잖아요. 아, 원본. 추가적인 것들 다른 게 뭐 있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다양한 종목들에 이해를 가져가고 그럼 요거 그대로 캡처 뜨셔갖고 요 보시면 찾아보시면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이 동의하는 바 안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거는 장보 저기 반도 장비 업체 아닙니까? 너무나 너무나 대표적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 건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지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나오면 또 반드시 나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램리서치 이런 거. 램리서치 그다음에 ASML 같은 기업들. 다 같은 형님들이죠. 예, 반도체 중에서 칩 부족 때문일까요? 그나마 올라오는 종목도 이런 종목밖에 없다. 이들이죠. 예.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회사건 반도체 회사건 무슨 그거를 그 비메모리건 메모리건 하는 사람들도 뭔가 투자하려면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만들려면 장비 설비 투자해야 되잖아요. 설비 투자하려면 또 얘네들이 다 필요한 거죠. 어제도 보니까 뭐 우리 그 친절한 박 선생이. 종목을 20개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뭐 증권 방송에서 이 종목을 너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설명이 뒤떨어져 갖고 혹시 이거 좀 설명 자세히 교수님 가능합니까? 더 이상 설명은 그 방송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너무 뻔한 기업이고 지금 이제 칩 부족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많이 크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초록창에도 잘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 주식만 하시던 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본 기업이거든요. 익숙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게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를 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사는 것이 누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죠. 근데 제가 인증서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백신 인증서 아니,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 봤는데 이 3대 회사 중에서 그나마 조금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 ASML이 많이 올랐다거든요. 그게 ASML이 세계 최고가 있어요. 세계 최고 진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만약 여러분들 뭐 인텔이다 나는 뭐 반도체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장비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다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바로 차트를 좀 보게. 이거는 너무 반칙성입니다. 이게 느낌 너무 좋지 높아요. 않습니까? 너무 높아요. 느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주가 약간의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목표 주가가 정말 완전 위로 뚝 올라오는 모습 보여줘갖고 좀 디테일하게 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현재 132달러 나오고 있는데 뭐 153, 180이 있네요. 180도 두 번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거의 뭐 매도는 없고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보유고 나머지 매수견 다 있죠. 보유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느낌. 이 느낌 그대로 130, 140 수준인데 170, 180, 160만 가 들어도 생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목표 주가 현황을 보는 해외 사이트가 많아요. 다양한데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들 여기 HTS 보다가 또 나가서 또 사이트 검색하고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 나옵니까, 교수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 때 키우셔야죠. 있죠. 있는 건 어떻게 보냐면 그건 키움증권도 있고 타사도 있을 겁니다. 타사에 키움증권에서도 제가 그 TR코드 모르겠는데 그 해외 주식 리서치 자료가 다 그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에서 증권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건 다 보인 한국말 거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는 키움증권 나 저희 키움증권에 저희를 후원해주고 이런 분들이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아무리 그래도 지담에 있는 이 퀸 볼트라는 사람이
국내 증권사의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애널리스트보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저는 말씀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굳이 국내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미국에 있는 거 갖다 와서 보여주기만 바쁠 것 같아요. 아,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니, 좀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거를, 열심히 이거를 네. 전달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역시 이제 이런 기회로 속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2019년대 비해서 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아, 그건 골드만삭스 해시코에서 20개에서 또 저를 고른 거죠. 네. 저는 뭐 우리 교수님이나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언급할 일은 거의 많지 않은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굳이 써놨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되죠. 말씀드리면 혹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이러면 이 정도는 초록창에 또 나옵니다. 아날로그 네, 디바이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뭐 설계하고 제조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니까 참고해서 잘 읽어주시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저는 대충 감이 오는데 이 한국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딱히 그리고 이제 오늘 다 그 시간 관계상 안 했지만 또 재밌잖아요. 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즈미 초이스를 오늘 바로 그 일주일 무료 체험을 해보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아니면 그거 안 하셔도 다 되는데 ADI의 재무 분석 같은 거 한번 눌러보시면 도시가스 쫙 나옵니다. 이거 한 번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미즈미 초이스에서. 네.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였고요. 역시 목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상향이라고. 예, 우상향. 물론 그 중간 중간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미국 주식의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직선이 아니거든요. 쭉 같이 올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일부 의견들이 약간 나쁜 게 중간에 나오는 있죠, 거예요. 있죠.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 의견들. 그, 있죠, 있죠. 전반적으로는 다 매수 의견이 있죠. 나온다고 보면 네. 될 거고요. 역시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170. 네. 뭐 165달러인데 170 얘기하면 거의 뭐 올라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보게 되면 2021년 8월 18일날 네. 로버트 W 베어 대해서는 뭐 네. 165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렇죠, 높은 그렇죠. 거는 210도 보이니까요. 210대. 각자 판단하시면 좋은데 얼추 그 추세가 추이가 보통 매수가 많다. 네. 보유율 하나밖에 안 보인다라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 종목. 백신이 보급되면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은 여행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느낌 어떠세요? 예. 요 주제 어떠세요? 예. 저는 이거 딱 뭔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딱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는 네. 앞서 본 분이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에서 한 30%는 좀 안 맞고 있거든요. 안 맞고 도망가는 실제로 거죠.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이 한 62% 정도 되거든요. 미국 한 번 그러니까 다 끝난 사람이 딱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목요일날이요. 목요일자 우리 미주알 고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목요일자 아침에 샘플에도 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하와이죠. 하와이. 네. 89%가 맞았습니다. 거의 다 맞았네요. 89%가 맞았는데 일부주 있죠. 일부주. 일부주는 59% 주가 한 10개, 60% 안 되는 주가 미국 50개 중에 10개 주가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있는 그 주가. 그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 맞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빨리 맞추려고 한 번이라도 맞추면 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력을 다양한 앞서 말씀하셨던 페널티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당근과 채찍 그런 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있고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한 비행기들 회사 나오지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델타 항공 있잖아요. 델타 항공. 델타 항공의 전 직원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됩니까? 전 세계. 전 세계. 네, 뭐 전 세계 있겠죠. 우리나라 델타 항공 직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8만 명인데 물론 외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배송해서 해외에 그 백신이 없는 부족한 나라도 맞췄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8만 명인데 안 맞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아직 멀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죠. 예. 네, 그래서 델타 항공에서 그렇지 않아도 델타 이미지도 나빠갖고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FDA 얘기한 거 아세요? WHO에 뭐라고 이름 바꿔달라고. 아, 예, 진짜 있었어요, 진짜. 예. 가십이 아니라 진짜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름을 바꾸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너희 항공사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네. 알파 델타 순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너희 회사 이름 바꾸라는 얘기는 제가 조미료를 친 거고 진짜 바꿔달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델타 항공에서 뭘 했냐면 기억하시죠?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은 한 달에 같은 거 200달러씩 내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걸려버리면 회사에 또
뭐 의료비가 나간다든지 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달러씩 내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명령의 권한에도 이슈가 많아갖고 이게 뭐 또 그 무효 소송한다는 얘기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법에 따르면 그 행정소송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100명 이상 대기업은요. 100명 이상이잖아요. 100명. 8만 명인데 100명 이상이잖아요. 100명 이상은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백신 최종 확정 맞은 거 우리 얘기하면 미국 해외에서 많이 하는 게 백신 패스포트잖아요. 그러면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증명서. 뭐 이메일이 됐건 뭔가 있을 거 그걸 내든지 아니면 매주 PCR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PCR 검사를 누가 받겠어요? 네 돈 내고 네가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PCR 검사 한번 보는 게? 한 2, 30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 정도 그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검사 돈 내고 받아보셨어요? 저는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는 그냥 자가. 아, 자가는 우리도 해봤죠. 저도 해봤잖아요. 두 번, 세 번인가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하면 우리나라 거주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외국 간다. 외국 간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왜 해줍니까? 외국 가는 거를 그렇죠, 개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서 하는 거가 제일 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1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일반 병원 가서 동네 뭐 일산병원 있죠. 그거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20만 원 받을 거, 20몇만 원. 근데 그런 거를 미국도 보통 20불, 200불 정도 하는데 매주 낸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제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백신의 보급, 그 접종률이 조금씩 늘어나서 거의 80%쯤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치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 백신 접종이 낮았던 주의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2만 명 중에 20%가 벌써 맞았어요 지금. 델타항공에서. 그리고 200달러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겠다고. 맞다로 맞았는지 맞겠다고 얘기했는지 20% 정도가 호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보급이 늘어나면 전 전체적으로 이런 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있는가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뱅크 아메리카. 경기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 업체인데. 저희가 상상력만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의 종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뻔한 건 안 돼.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 거 일부러 안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근데 제가 또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국내에서 그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좀 소홀해갖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실제 이제 많은 생각하신 것처럼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업종이 부동산 업종입니까? 네네. 근데 아마 그 다음이 아마 금융업종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S&P 500이 이겼던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뱅크 아메리카는 여러분들이 뭐 저희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에서의 두 번째 종목이 많이 편입돼 있는 일대 주주잖아요. 일대 주주. 일대 주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큰 게 애플이 그 다음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버핏이 그냥 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버핏이 이 뱅크 아메리카 투자할 때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아마 10% 이상 더 많이 어떤 은행으로 했어요? 올 초에 편지 보냈었거든요. 더 사겠다고. 근데 어떤 은행으로 했어요? 10% 안쪽으로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더 사겠다고. 아마 금융주에 대한 너무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어떤 규제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만 안 했으면 더 많이 샀을 텐데 하니까 지금은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행 관련 다 좋은데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테이퍼링 그다음에 또 금리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 회복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금융주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작년에 좀 쉬었던 배당이나 이런 것들 자사주 매입 다 발표 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안 하면 또 우리 또 올해 버핏님이 알아서 얘기하실 그렇죠. 테니까 같이 또 반농담하면 이걸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주 동호회 활동할 수 있죠. 그렇군요. 형님이랑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투자 의견은 보게 되면 현재 37달러인데 뭐 48, 42, 34도 있네요. 48도 있고 있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이 월가 시가를 보게 되면 늘 얘기하는 게 경기 민감주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에너지 금융을 담아가자는 얘기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결국은 갖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어 있으면 가져갈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은행주 하나 몰빵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가져갈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뭐 뱅크 아메리카는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다른 금융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융주의 관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있냐 없냐가 중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네. 디즈니가 말로 진짜 다 이해하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델타 변이가 좀 나와주면서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이용이 좀 불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지만 또
디즈니가 또 디즈니 플러스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델타변이가 커지면 디즈니 플러스 네. 감소하면 우리 테마파크 양쪽에 네. 미루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디즈니 플러스가 약 25% 그 다음에 테마파크 25%라서 보통 반반 정도 매출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뭔가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한국 고사성어인 거야? 네. 양수 겹장인가요? 두 개 갖고 있는 거? 양수 겹장. 양수 겹장? 네.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디즈니를 시대 정신이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딱 이게 제 시대 정신이라는 거 주가 엄청 올라간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년 초에요. 이거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2월 3월에 맥시마이즈 됐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이게 쭉 쉬고 있잖아요. 한 차례 됐지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안 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제 요번에 이제 백신이 80% 쪽으로 가는 거로 보면 70% 넘고 그러면 좀 쭉 올라가는 거로 좀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앞서 본부장님이 이제 ESPN 그 저기 그 테마파크랑 예. 디즈니 플러스를 얘기하셨지만 예. 사실 저는 하나 더 보는 게 ESPN이거든요. ESPN. 예. 스포츠. 예. 네. 스포츠가 지금 이제 다 전면적으로 스포츠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ESPN, ESPN 플러스 이런 것들. 네, 그렇죠. ESPN 플러스가 또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우선 지금 올해는 이 정도였지만 내년에 다음 달에 레벨업 돼서 이게 뭐 300달러, 400달러까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충분히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네. 좋아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네. 원형 바닥의 모습을 넘어갑니다. 원형마다 이건 좀 없어 보이죠? 네. 자, 목표 주가를 볼 건데요. 얘네가 아까 255가 아까 튀었던, 튀었던 지금이에요. 튀었던 진짜 지금. 아주 좋게 모습을 네. 봅니다. 네. 조셉 보너가 네. 255달러. 그리고 대부분 다 200달러 이상입니다. 네. 210, 218, 네. 225까지. 그래서 적어도 디즈니 주식은 네. 200달러 이상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갈 수 있는 있죠. 의견들이 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즈니가 뭐 당연히 가져갈 종목이니까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알래스카 에어그룹. 사실 알래스카를 저는 항공주 얘기하면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아,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죠. 좋은데 약간의 그 이거 약간 저가 항공사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 저가라기보다는 국내항공? 네, 알래스카 베이스로 갖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부 쪽이나 알래스카 항공 많이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가 은근히 실적이 탄탄한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가 왜냐하면 많이 그나마 미국에서 해외여행을 잘 안 갔을 때 알래스카나 떴고 하와이를 많이 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래스카를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사람도 보면. 그래서 알래스카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알래스카가 됐건 사우스 웨스턴이 됐건 델타가 됐건 아니면 본부장 말씀은 제트가 됐건 저 항공주가요 다 연중 최저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 이거가. 여러분 참 오늘 보시는 다 주봉을 웬만한 건 다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일본이 주봉, 아니면. 네. 주봉입니다. 네. 네. 저 이거가 바닥입니다. 바닥.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래서 호텔, 카지노 다 똑같거든요. 지금요. 다른 지수가 있지만 카지노는요. 여튼 다 이런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블루도 있고 스피릿 에어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잡았다는 게 이게 막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또 하나가 네. 제가 몇 번 타봤습니다. 이걸요. 알래스카 에어라 네. 에어 그룹을요? 네, 타봤어요. 타고 알래스카 가셨습니까? 아니. 아 이게 뭐 서부에서 서부에서 네. 많이 네. 다니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네. 제가 시애틀에서 시애틀이랑 그 그리고 저기 그 밴쿠버도 있고 거기서 또 제가 샌프란시스코 타고 갔을 때 몇 번 탔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에어 그룹이었습니다. 네, 정이 갑니다.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것도 역시 목표 주가 꽤 높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네. 89도 보이고 네. 뭐 최근 많이 떨어졌죠. 예, 네. 최근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57달러 수준. 여전히 연중 최저입니다. 연중 최저. 예, 떨어지는 폭보다 그 목표 주가 떨어진 게 약간 덜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역시 높다는 거 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9달러까지 네. 보여줍니다. 예.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네. 아, 친환경이 나왔네. 드디어 친환경이 네. 안 나올 수 없겠죠. 네. 전 친환경 얘기하면 또 뭐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넥스트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네,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빨리 얘기하는데 하여간 뭐 네. 그런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네.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20 종목만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뽑은 거기 때문에요. 늘 말씀인지 여러분들 원본을 좀 찾아보시면서 네, 다양한 종목군이 네.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네. 좋겠고요. 테슬라 하더랍니다. 아,
같습니다. 테슬라 역시 네. 테슬라를 가지고 뭐 친환경 기업이라는 말씀과 에너지 전환 기업을 하는 분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분도 있고 뭐 당연히 전기차 당연한 거지만 최근 들어서 친환경 기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전기차라는 건 당연하겠고요. 이들이 지금 이제 자기네가 슈퍼차지를 전면을 다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딴 데도 딴 자동차도 쓸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는 해당 안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든 것도 해외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이런 테슬라뿐만 아니라 좀 GM이 됐건 누가 됐건 지금 또 이제 법안이 다 최종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미국 내 생산하고 미국 내 노조가 가입된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친환경, E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게 수소차가 됐건 뭐가 됐건 저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보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많은 전기차 관련 수소차 이런 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문제. 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또 한 차례 크게 드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그 법안이 최종 확정되거나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이랑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게요. 한꺼번에 토탈 패키지로 들어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주목할 거리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 보니까 또 네. 중국 내에서 네. 지난달에 판매가 네. 증가했다는 기사가 네. 나와주면서 네. 뭐 전기차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네. 역시 칩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 퀄리티 주식을 찾는 투자자가 봐야 될 종목 네. 퀄리티 질적으로 좋은 종목 근데 여기서 퀄리티하고 잘 이해 못하신 분들에서 조금만 더 하신다고 그러면 네. 뭐 높은 ROE 네. 그다음에 적은 부채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비를 낮은 거, 부채비 낮은 거, 네.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죠. 약간 이제 질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하는데 보통 이제 그것과 가치주야 약간 혼동되는데 네. 가치주는 보통 이제 저퍼, 네. 저 PBR 이런 종목이니까 그렇죠. 같이 그렇죠.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대표적인 건 네. ROE랑 부채비요. 네, 부채비 예,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모닝스타에서 직접 뽑은 겁니다. 모닝스타에서 네, 모닝스타 자체적인 거고 이게 모닝스타의 대표 스트래티지거든요. 이름을 똑같네요. 네. 모닝스타가 보통 이제 그 되게 밸류식이나 이런 질적으로 좋은 시 잘 발라냅니다. 네.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니터 자료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시장이 너무 재미없거나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올 때면 항상 보거든요. 근데 보면 퀄리티 있는 주식하면서 툭하면 이제 못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자가 있는 해자. 주식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한 종목 뽑았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야 코카콜라 역시 본부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전 펩시에다가 본부장님 코카콜라 하기 때문에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질적으로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 드시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네. 너무 콜라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콜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워에이드 같은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타민 워터가 또 되게 먹을만해요 네, 네. 에너지 음료로 네. 뭐 스포츠 음료로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보통 이제 생수 같은 것도 해외 나가시면 먹을 수밖에 없는데 다산이 네.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료가 나오기 때문에 동남아도 더 맛있어요 다산이 거의 다산이 아니면 아쿠아피나는 패시픽 건데 네. 저는 저 다산을 마셨는데 솔직히 이제 왜 그러냐면 딱 보면 그 동남아시아에 나온 그 자국의 생수병을 딱 보면 조잡해요 막 뭐 이게 뭐 받는 물인가 싶어 약간 그냥, 너무 말랑말랑한 거야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있죠 너무 말랑말랑해서 약간 좀 없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이 반드시 콜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생수 혹은 뭐 에너지 음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보시면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카콜라가 흔히 얘기하면 또 여기서 버핏을 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한 주도 안 팔았다.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항상 지금도 제가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 여전히 앞에 주총 때 콜라가 앞에 있더라고요. 네. 드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체리콕을 드시죠. 그래서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배달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질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들어도 까먹는데 고민이 대단하죠. 몇십 년 동안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 있죠. 아니, 안 몇십 년이에요. 그게. 80년 이후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 한 주도 안 팔았기 때문에 네. 41년째네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41년 동안 되셨네요. 또. 제가 봤을 때 안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배달. 사실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그렇죠, 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콜라 한 병 마시던 분이 반병 마신다든지 그렇게 경기 확 좋아진다고 갑자기 두 병 마신다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판매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인데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특히 또 배당 귀족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꾸준히 가져갈 만한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를 못 믿으면 버핏 한번 믿어보시죠.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예. 역시 이것도 아마 분분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목표 주가가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네. 보게 되면 56달러인데 59달러, 네. 60달러, 65달러 그거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꾸준히 높아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
역시 봤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최대 56%까지 네. 상승 여러 개인 종목 중 네. 20개 종목 중에 두 종목을 볼 건데요. 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네. 많이 있다는 이건 거죠. 이건 이제 소팅한 거거든요. 마켓워치에서 네. 소팅을 한 건데요. 네.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는 네. 겁니다. 네.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마스터카드인데 딱 그림만 봐도 주가하고 네. 목표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건 전문이잖아요. 네. 마스터카드가 일로 올라갈 때 비자는 안 올라갔어요. 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마스터카드 올해도 안 올라갔거든요. 쉴 때 같이 쉬고 있는데 네. 이 같이 쉬는 시점이 딱 뜨겁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했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에 대한 그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졌을 네. 텐데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알고 보면 전 오늘 안 보여드리지만 제가 크레딧이죠. 크레딧. 카드 크래시의 장고 이런 거 엄청 유심 거군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혹시 교수님 이게 네. 이런 우려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자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이제 뭐 어펌이라든지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애프터페이 그다음에 네. 뭐 얼마 전에 페이팔이 있었던 일본의 페이든가 네. 이제 그런 기업들 때문에 할부 기업들이 좀 그쪽으로 뭔가 몰려가는 거 아니냐. 네. 카드사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반대편인데 네. 그 어펌이건 뭐건 간에 네.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거잖아요. 카드. 카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보통 신용카드로 하는 건 되게 편하게 되고 할 수 있고 네. 보통 이제 신용 없는 분들이 그 이제 그런 할부 기업을 이용하는 건데 네. 약간 이제 신용카드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미국에 보통 네. 신용이 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이나 네. 뭐 멕시칸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걸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걸 어펌을 이용하면서 네. 카드에 대한 사용 빈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솔직히 그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용카드가 발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비자카드가 아마 36억 장에 나갔다고 하는데 네. 네. 그렇죠. 아직까지 신용카드 보급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20%밖에 안 되죠 전 세계. 그럼 아직까지 한참 가야 할 길이 먼 거. 우리 국내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보통 이 개인당 막 두 장, 네. 한 다섯 장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잖아요. 네. 국내는 그런 거고 솔직히 약간 못 사는 국가는 거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25%가 신용카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스퀘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고요. 어쨌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간에 결제는 결국 이 카드라는 IT의 네트워크 뭡니까 플랫폼을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나 비자는 전 세계 특히 비자는 세계 최고의 성공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죠. 플랫폼이죠. 거기서 $1,000 해갖고 6개월 할부라고 한 30개월 할부라고 모은 간에 나는 내 여기서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잖아요. 통과통은 돈 받는 애들이잖아요. 전 진짜 다시 태어나면 비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구나. 아, 진짜로. 최고 회사예요. 최고 회사. 근데 비자 카드에 대한 아 네. 마스터 카드에 대한 네. 의견도 보시게 되면 뭐 430도 있고 네. 455 네.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물론 385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매수 의견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네. 혹시 뭐 마스터 카드 아니면 뭐 비자 카드 상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거니까? 쓰시면 네. 하시면 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GM도 아 진짜 높네요. 차이가 크네요. 제너럴 모터스가 역시 그 주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네. 주가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요. 아 이것도 점잖은 처지에 네. GM을 넣는데 제 마음속은 좀 포드죠. 네. 포드. 네. 포드를 보시고 포드가 $12 또 내려왔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네. 이 포드나 GM이 다 아, 비슷한 벌어져 있는 거죠.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네네.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칩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기존의 레버시 업체 맞는데 네. 그 중에서 포드나 GM 조금씩 해결돼가는 아 해결돼가는 네. 장기적으로 해결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경기조도 좋아지고 저는 분명히 이게 내년에 그래서 저는 GM도 좋고 포드 좋은데요. 가격은 이제 그나마 이제 GM 말하기 좀 편하죠. 포드보다는 네, 없어 보이니까요. 포드가 작년 $7에 말씀해서 올해 $16 찍고 $12 수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또 이거 제가 10종목 이런 거 할 텐데 주린이 분들 위해서 포드는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내년에. 좋아했고요. 네. 역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75달러 80도 보이고요. 네. 역시 높게 잡고 85까지 있네요. 85도 있어요. 네, 높게 잡고 댄 아이브스가 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 있는 분이죠. 네. 뭐 특별히 뭐 이것도 역시 나쁜 의견이 없고요. 그냥 거의 다 매수 의견인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IT 기업 중 최고의 배당도 두 종목. 이거 IT에서 배당을 하기 쉽지 않은데 네, 네. 진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있죠. 저는 이제 얼핏 떠오른 게 딱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 시스코. 네.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많이 좋잖아요. 네, 근데
특히 시스코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으로 해갖고 네. 근데 시스코가 배당을 많이 주는 이유는 갑자기 성장을 멈추는 바람에 네. 배당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IT 기업인데 네. 너무 배당에 초점이 가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갈 만한 기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런 기업인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네.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약 11% 올렸죠. 아, 그래서 이제 한 네. 56센트에서 62센트 네. 맞습니까? 네. 근데 보면 적어 보여요, 되게. 네. 62센트가 뭡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꾸준히 10년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보이기 때문에 네. 배당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한 1-2%밖에 안 되는. 아, 1%도 안 됩니다. 0.8? 아, 왜냐면 오늘 304달러 갔어요. 아, 300달러인데 22달러면서. 그러니까 1%가 안 되네요. 0.8, 0.9 그러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배당 아니라고 생각 빼버리거든요. 근데 네. 배당을 꾸준히 올려준 기업이 주가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네. 배당 수익이 잠깐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네. 배당이 높은 게 아니라 배당도 주는. 배당도 주는. 배당도 주는. 네. 그리고 또 네. 배당도 주는데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이게 8월 18일인가 네. 했었거든요. 네. 그 배당 나기. 네. 만약 주가 그때가 재미없었다 네. 할 때 딱 배당 받으면서 네. 뭔가 좀 재미난 네. 뭔가 좀 아 배당을 주는구나 위안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줄게 여기까지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예,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60달러까지 네, 엄청나게 그래. 높이 올리는 그런 400달러도 당연히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304달러인데 예, 360까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역시 네. 뭐 때려볼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 애플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배당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핏이 아니 배당 성향이 지금 20%가 안 될 거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안 물러주냐? 네. 평균 배당 성향이 한 30-40% 되지 않습니까? S&P 500. 네. 그러니까 그걸 본다 그러면 네. 향후에 버핏 같은 이런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 애플 얘기할 때 네. 인앱 결제에 대한 우려는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 에픽 게임즈가 지금 소송을 걸어갖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 됐잖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얘기한 게 그치? 아, 나는 한국인이다 얘기했죠.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앱결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네, 있는데 저가 네. 보기에는 인앱결제가 네. 일단 게임 기업에 국한이 돼 있고요. 네. 또 실제 수많은 기업들한테는 좀 인앱결제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뭔가 극대화되거나 이렇게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네. 판결에서 약간 주목받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건 독점이 아니다. 네, 맞아요. 이거 얘네가 이렇게 아성을 쌓아놓은 얘네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혹시 거기서 뭔가 이용하려고 돈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뉘앙스의 어떤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올 독점이 아니라는 것까지 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우리 소송의 큰형님 네. MS를 보게 되면 네. 애플도 그렇게 뭐 아주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네.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애플. 애플.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살짝 이벤트가 네. 좀 신제품 이벤트가 조금 이제 네. 이거 사서 뭐 예전 거하고 네. 흡사하다 네. 그런 실망들이 나오는 바람에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모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네. 이거 사면은 뭐 누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과거의 디자인은 그냥 네. 학습한 정도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128기가 그 다음에 네. 배터리 용량이 길었다는 거 외에는 네. 특별히 없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180, 네. 175로 보여주는 현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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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기록적인 최고치에 따라서 가치 투자자가 선정한 배당주. 아,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 따라가지 힘들 것 같고 뭔가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니까 네. 오히려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려버리면. 속된 말로 물리는 거죠. 그럴 때는 들어오는 배당금만 갖고도 기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관련 기업을 선전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제가 저 느낌상 네. 혹시 만약에 ETF 사신다고 그러면 네. 월배당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월 배당 들어오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문자가 매일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배당이 매월 들어오는 거 말고 증권에서 문자가 매일 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없다고 보거든요. 문자 받는 거 짜증나는데 네, 배당 문자만은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혹시 여러분들 뭐 약간의 뭐 신용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미수 끄라고 이런 외에는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종목은 록히드 마틴인데요. 네. 이게 방위산업 기업인데 네. 배당이 많이 언급돼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가 보통 배당이 올해도 배당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배당 많이 주는 거에 네. DVI인가 보통 이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 있죠. 네. 거기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위산업체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네. 배당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신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왔다고 빠진 거고. 아, 그렇죠. 전쟁을 안 한다는 건데, 아, 정말 농담하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얼마 전에 네. 국방부하고 또 큰 계약을 하나 했거든요. 늘 합니다. 늘 합니까? 네. 아, 늘 합니까? 네, 그런 입점도 있으니까 네. 반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국방 예산을 줄이거나 네? 아, 못 줄이죠. 국방력을 줄입니까? 네, 못 줄이죠. 못 줄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인구를 국방 군대 수를 군인 수를 줄이자는 건 전 세계 움직임이 있는데 국방력을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 높이는데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다. 어떤 뭐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대체하는데 어떤 약간의 뭐 로봇을 그렇죠, 이런 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군사 비용 자체를 줄이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역시 361달러에 현재 목표 주가는 400달러, 네. 뭐 450, 468이 있네요. 네. 와, 엄청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이게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배당을 꾸준히 주는 거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언급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럭키드 마틴이었고요. 네. 연준의 테이퍼 리스크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현금이 풍부한 주식 두 종목. 이런 것도 관심 네, 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테이퍼 마침 이번 주말에 네. 이번 연휴 이런 추석 연휴 네. 동안에 네. 테이퍼링이 공식 발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10월 달에 FOMC 미팅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네. 테이퍼링이 정말 우려해야 될 상황인지 네네. 이벤트인지. 네네. 근데 교수님 전에 표를 보여주셨지만 2013년이었네요. 그때 한번 발표하고 나서 6% 이상 급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한 달 동안 빠졌죠. 네. 한 달 동안 빠졌군요. 네. 그럼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6% 빠졌는데 네. 그다음에는 연말까지 또 17% 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25%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네. 다 통계상 보게 되면 테이퍼링 네. 이후에 주가 흐름이 물론 단계는 나빴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무 네.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정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상화하는 거? 거죠. 네. 비정상의 정상화 가는 건데 네. 어쨌거나 그런 걱정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라는 거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종목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UPS. 네. UPS인데 특수업체인데요. 이게 네. UPS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네. 이런 기업은 안 될 거라고 좀 봤어요. 왜냐면 이제 운전기사도 없고 할 것 같은데 네. 많이 봤더니 뚜껑 열었더니 사실 수많은 물품을 다 온라인으로 다 구매해서 배송하는 것도 네. 시장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이런 기업들 또 백신을 또 배송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 얘기 발생하면서 네.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UPS 혹은 페덱스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상관없는 걸로 보이니까 아무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UPS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높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그렇죠. 240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S, 페덱스 같은 것도 보시라고 했고요. 아, 디어잉 컴퍼니.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딱 하이웨이 쭉 다니다 보면 옆에 간판이 보이는데 네. 거의 녹색 이렇게 뭔가 노른가요? 사슴인가? 아, 사슴. 네. 사슴이 딱 하는 그 로고가 있어요. 그런 그 로고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농기계도 만들고 있고 잔디깡리 기계도 만들고 여러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어가 네. 이제 좀 주목하실 거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테이퍼링 시대에 현금이 많아갖고 안전한 거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디어가 은근히 인공지능 로봇에 많이 포함됩니다. 지금 이게요. 그리고 이게 또 우주의 그 ETF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본부장님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기억 뭘 났냐면 네. 이모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모작 사유 씨가 이모작 이모작인데 네, 이모작 이모작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베트남 이런데 산모작 한다고 들어보셨죠? 그 산모작도 할 수 있죠. 날씨 때문에 할 수 가능하죠. 요즘 베트남에서 산모작 하는 거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습니다. 아, 저도 몰라요. 네, 하겠죠. 네, 하겠는데 한 데도 있죠. 하겠죠. 근데 제가 베트남을 2년 전에 뭐 일이 있어 잠깐 뭐 놀러 갔었죠, 솔직히. 그렇죠. 뭐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나왔는데 제가 뭐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산모작 그런 거 했더니 하 웃더라고. 요즘은 거의 없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나는 이모작도 겨우 한대요. 이런지 아세요? 베트남에? 날씨가 바뀌었나? 기상이면? 아니죠. 이모작 하는지 그것도 네네. 쉽지 않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베트남도 사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농촌도 없어요. 이게 요즘 이런 디어 있죠. 디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자동으로 있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관심 있는데 더 관심 있는 것은 자율주행 트랙터인데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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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주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디어 컴퍼니가 그 주주 때마다 네. 그 농업의 첨단 과학화를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혼자서 무인으로 조정만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드론도 뒤에서 맞아. 다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뭐 농약도 다 뿌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꿈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 트랙터가 무슨 돈을 벌어? 그게 아니고 그런 과학화를. 왜냐면 이제 지금 솔직히 농부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농사를. 하여튼 산모자 얘기했다가 그 친구가 베트남 여자인데 웃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인프라 쪽에 약간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디어가 그런 것도 있다. 알아서 말씀드렸고요. 역시 뭐 주가가 360인데 뭐 440도 있고요.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마찬가지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TCS 있죠. 네, 그렇죠. 트랙터 컨트롤. 트랙터 선플라이. 예, 코트론 TCS인가 맞죠? TSCO인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심벌이. 그것도 주가 요즘 아주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DOA 컴퍼니 같은 약간 농사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주가 너무 센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 그 꿈이 지금 이제 반영. 보세요. 사상체육관이니까요. 아, 그래요. TSCO. 다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과학화. 그건 이제 농기계 하면서 그러면 유통과의 자체하는 거죠. 얘네들 유통하는 유통회사죠. 이게. 맞습니다. 요즘 못 보셨어요, 이거? 못 봤습니다. 요즘 볼 일이 없죠. 이게 사상체육관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얘 다 같은 흐름이에요. 아, 제가 요즘에 2편에 빠져있어갖고 다시. 아니, 또요? 아니, 왜? 아니,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아니, 내려놨는데. 또 올라요? 내려놨는데, 우리 그 뮤즈미 초이스 혹시 교수님 요즘 바빠서 못 보셨지 않습니까? 뮤즈미 초이스에서 2편이 들어갔어요. 5,800개 기업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돌렸습니다. 거기 순위가 좀 나왔는데요. 막 앞에 1등 막 아마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애플? 22에 2편. 그래서 본부장이 대박이십니다. 별명이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 중으로 막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깜짝 좀 진짜 아니, 내려놓으세요. 조그만 기업이 세상에 5,800개 기업 중 20등? 아 놀랬거든요. 바로 그 기업. 그래서 저 못 받은 타이가 정말 많이 트랙터 서플라이? 트랙터 또 까먹었어. TSCO. 트랙터 서플라이? TSCO. 보시면 진짜 그거 대박입니다. 지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넘어갑니다. 가장 큰 붐을 일으킬 5G 관련 두 종목. 이거 저거 다 답이 왔습니다. 뭐예요? 버라이즌. 버라이즌이요? 아, 농담하세요. 퀄컴이죠. 퀄컴. 왜냐하면 퀄컴이 5G의 대표주자로 많이 불리잖아요. 퀄컴이 약간 흘러내린 건 항상 퀄컴이 애플이 독자 개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머리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퀄컴. 퀄컴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기업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좀 유머스러운 거 있는데 이게 이제 3% 보신 분들은 퀄컴을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때 정프로의 최애 종목으로 분류가 돼갖고 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하여간 제가 보기에 퀄컴 자체 기업 자체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항상 이제 뭐 그런 뭐 애플과의 관계들 얘기하고 큰 기업과 관계를 얘기하면서 좀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다시 한번 저는 조만간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니까 샀다가 팔았다 그러네. 네, 팔았다. 그래서 딱 본전대 팔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방송하면서 아 정프로님은 팔지 않는 것만 배우면 될 거라고. 그게 중요하죠. 쉽지 않은 겁니다. 팔지 않는 건 진짜 웬만한 허벅지를 찌르는 고통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그 책이 저희 3프로에서 페이지 2에서 나온 건 책 있잖아요. 그 저희 책이 아니라 나의 주식 척 교과서인가? 거기에 팔지 않는 것도 기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다시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그 댓글이 달리는데 그건 미국 주식 얘기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요즘은 뭐 좀 막 잘라도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건 논외로 하겠고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 좋은 주식은 안 파는 것도 기술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역시 $140 위에 있는 가격으로 보면 될 거고요. 목표 주가 225까지 있으니까 역시 높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약간 부담스러우시면 5G라는 ETF가 있어요. FIVG. 아, FIVG. 그 ETF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퀄컴입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아메리칸 타워. 이거 리츠 기업인데요. 리츠 기업인데. 이게 뭐 대표적인 5G 관련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왜냐면 어쨌거나 뭐 그 타워를 안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전파 기지 세워야. 뭐라도 더 세워야죠. 근데 이제 그걸 세울 때 그 건물 갖고 있는 뭐 주인한테 뭔가 돈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부럽다 그랬잖아요. 그 건물을 큰 걸 갖고 있어갖고. 그런데 또 질문들이 제가 할 때 라이브로 올라오는 질문 봤는데 그러면 뭐 타워가 다 세워진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땅이 커갖고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다면서요. 여전히 그걸 개설하고 사람 더 세워야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5G로 하려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런 또 디테일한 거 질문하시고 계세요? 그럼 저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각으로 보시면 한국에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지 않으면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그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나왔다고. 그 한국처럼 웬만하면 핸드폰 터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호러물 있잖아요, 영화. 봤더니 뭐 안 터지는 바람에 막 살인당하고 이런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침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네. 핸드폰 안 터지는 게 꽤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세워요. 엄청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3에 그 인공위성이 들어간다고 기대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저께 관련된 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글로벌 뭐 이런 거 떨어졌을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타.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그럼 빠지는 걸 모습. 기대감이 좀 안 돼갖고 그렇게 모습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리치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조금 조금 높습니다.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280달러인데 지금 뭐 312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종목 남았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최대 59%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기업이죠. 이게 뭐냐면 left behind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 올라갔어요. 올해 지금 20% 지수가 올라갔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재미없거나 오히려 빠진 것인데 애널리스트 의견은 대부분이 바이 의견이 있는 거. 그러면서 캡이, 목표 주가의 거리감이 있는 거. 20원. 이거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본을 보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이 기업 중에 한 종목이 게임 기업이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게임이면 침묵을 지키고 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아, VFC, VF 코퍼레이션, 반스 신발,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예전에 그 등골 브레이커 어떤 그런 몇 개 들어갑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못 갔네요, 진짜. 못 갔죠. 근데 반스 신발 자체가 그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시죠, 그래요. 약간 못 가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이거는 약간 어페럴 같은 기업들이 좀 주가 좀 최근에 그 델타 때문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같이 있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목표 주가 높기 때문에 약 59% 아까 앞서 보였죠?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하나 뽑은 거가 VFC를 뽑았어요. 혹시 반스 저기 브랜드 모양 잘 모르시죠? 저는 알죠. 다 알죠. 젊은 친구도 알죠. 물개 보시? 젊은 친구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반스 신발 좀 신으신 분들은 이거 좀 관심 볼만한 거 좋아하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종목이 나오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종목. 보기 전에 여기 테슬라가 자동화를 두 배로 늘리면서 구매해야 되는 ETF는 이번 ETF. ETF. 마지막으로 ETF. 자동화를 두 배로 ETF라는 늘려서. 서비스도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거 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거 두 배로 늘리면 인버스 아니지 레버리지 ETF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화 투자를 많이 늘렸잖아요. 하고 로봇도 보여주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ETF라 나온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ETF 바로 보츠입니다. 아 보츠. 글로벌 X에서는 이거는 아마 제가 미국 기업이 다 몰려 있는 기업 다 글로벌에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라고 하는 보츠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인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투표한 종목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건데. 아실만한 게 인튜브 서지컬,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정도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옴론 이런 건 제가 일본에서 파나가 제가 파나가 알죠. 파나가 파나. 이제 그, 어쨌거나 이런 아사카도 일본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ETF를 좀 투자하셔갖고 대응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보츠라는 기업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느덧 22개 종목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진짜. 오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늘 배운 거를 22 종목 플러스 100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원본을 다 보여드렸고 앞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정도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 이런 걸 다 한번 찾아보시고 보실 때는 저희가 뒤에 마지막에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 소개해드리겠지만 미주미 초이스를 한번 보시면서 그냥 한번 7일 하면서 이번에 강의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것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오늘 18일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한 1시간 넘게 달려왔고요. 제가 매월 하는 행사니까 다음 달도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뭐 한 조언들 뭐 앞으로 투자에 대한 조언들 해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턱 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뭐 방법, 노하우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금융주 얘기하거나 에너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좀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없는 이때 꼭 가져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장이 무너지면 가장 좋은 해치 수단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타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금융, 에너지 물론 재미가 없지만
다양하게 좀 담으시라고 조언 드릴 거고요. 교수님도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이게 한가위잖아요. 이제 다 한가위죠. 예. 제가 드리신 말씀은 건강하시고. 아, 건강 먼저 하고. 알죠. 주위 분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앞에서 늘 주식 얘기해드리면 주식 앞에서 늘 겸손하자. 아, 겸손하자. 그리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길게 보시라. 이거 본부장님 늘 말씀하시고 저도 그러지만 이제 주식을 80, 9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세 앞으로 70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50 정도 되신 분은 앞으로 40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꾸준하게.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계좌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키움증권 그런 계좌 만드시고 40달러도 받고 40달러 받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좀 말씀 SFI 같은 거 두 주 세 주 그래서 지수부터 제일 먼저 하시고 그 외에는 오늘 말씀드린 말씀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면서 미국 주식은 정말 차트 공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질적인 공부. 네. 공부를 저희가 또 매일 도와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저희가 매일 매일 한 번씩 저희가 미주알고 우주알 통해서 뵙고 있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한 번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하고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쭉 보시면서 공부를 쭉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